그러니까 넌 아줌마 전문이니까 아줌마를 제대로 꼬셔 주는 목적으로 아줌마한테 가야지. 아니 나는 아줌마들이 덤비면은 어 강하게 커트하는 넌 아줌마들이 덤비면은 같이 하고 놀아주잖아. 그게 다른 거지. 근데 아줌마들이 너를 보면은 그냥 어떤 수돗물처럼 생각하잖아. 쭉쭉 빨아먹으려고 그냥 아주 그냥 쭉쭉쭉쭉쭉쭉쭉쭉. 그럼 그건 어때? 그 앞에다가 등에다가 A4G로 있잖아. 아줌마 전문 쭉쭉 빨아주세요. 이렇게 딱 붙이고 다니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아 필요 없어. 쌍욕하고 안 만나고 그냥 하나일 거예요. 여기 물어봤더니 지금도 거의 이제 시즌 벌써 끝나갔네. 6월달 한창 더울 것 같아. 그렇지, 다 끝났지 지금은. 거의 아예 막 끝물이야. 끝물 지금 끝물이라고 이 용용아. 잘 전전치가 훨씬 더울 것 같아 지금. 근데 너 가줘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내일 송정 해수욕장부터 훑어. 송정 훑고 해운대 훑고 광안리 훑고 송도 훑고 그리고 송도까지 갔으니까 좀 더 훑어주는 거죠. 혼자 한번 해변 길방의 끝판왕이 돼서 오는 거야. 송도 가서 다대포 가. 다대포 간 다음에 이제 버스 타고 이제 가덕도를 지나서 이제 거제도로 가는 거지. 거제도 가가지고 구조라 해수욕장 여기 가서 또 젖어주는 거지. 가만있어 봐.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내년에, 내년에 이제 니가 이제 포드 머스탱을 이제 씩 사가지고, 난안 사고, 니 옆에 찌익 하고 타가지고, 송도를 가서, 송도에서부터 길방 시작해서, 거제도 다 구조로까지 조지면 조져주는 거. 조져주는 거야, 조져주는 거? 어? 길방으로 조져주는 거지. 아휴, 여튼. 그 친구 여복 쪽에 존나 부러워. 아니, 무슨 미친 저기, 아니, 홍대를 가서 안 되는 거야. 친구가 맞아. 친구가 여자들 놀고 있는데 그 여자들이 합석하고. 미친놈이야, 미친놈. 그놈 운동 졸라 좋아, 지지. 그럼 너 어떻게 해? 걔 신고해? 아, 저는 운이 좋은 놈이지. 가만히 있다가 씨발 외모에 대해 좋다고. 근데 걔, 베트남, 필리핀 여자인가 태국 여자 꼬셨다며. 아까 박군이. 아. 태국을 좋아해. 홍대에서 태국을 꼬셨어. 박군이 태국을 좋아해. 사랑해, 박태국이네? 박군이 태국을 사랑해. 그러면 넌 아줌마를 더 하는 거잖아. 아줌마 그쵸. 이거 대화 녹음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 재밌겠다, 이거. 재밌겠네. 해운대 처음 간 남자의 길방 경험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되려나? 길방 경험기. 여러분, 피어 카페 말 믿지 마세요. 다 개소리입니다. 뭐 이런 거? 존나 힘듭니다. 아, 존나 힘듭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아무 무기도 없이 순수 맨몸으로 부딪힌 거잖아, 지금. 가성비로. 이미 가성비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법 지시했고요. 근데 네가 저 FM대로 가성비를 처음부터 시작했던 거 아니지? 왜냐면 1시 반에 도착했으니까. 7시부터 시작했어야 7시 너무 이르고 9시부터 길방했어야지. 9시부터 길방하잖아. 9시부터 12시에 길방하고 12시 딱 돼. 그럼 클럽으로 들어가. 조인을 해. 근데 만약에 다 실패해. 그럼 3시 반에 딱 나오잖아. 그럼 그때 이제 부킹 포차 이자카야 같은 데 들어가는 거지. 예전에는 걔네들이 클럽에서 이제 해변으로 쫙 나왔는데 이제 이자카야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이제 해변을 안 나고 이자카야로 다시 들어가는 거지. 그거를 했어야 되는데.
아, 그래가지고 내 해변 그 해수욕장 있잖아. 그 해수욕장 요령을 책으로 빨리 출발하는 이유가 해운대는 요령 모르고 가잖아? 그럼 무조건 하루 날려, 거기는. 요령 모르고 가면 무조건 하루 날리는 게 거기는. 너 내일, 내 장담하는데 내일 이제 딱 9시쯤 되잖아? 그러면 깨닫는 게 있다. 막 여자들 우르르 뭐 저기 있고 막 있는 거 보고, 헤이! 아, 저기를 가야 되네. 막, 이 시간에 저기를 가야 되는구나, 막 안다니까. 내일 이제 가면 안 돼. 그럼 너 어떻게 해? 오늘 날렸으면 괜찮고, 내일 이제 어차피 안 가오니까 오늘 10시, 11시에 갈 거지, 태양은. 아, 오늘 6시 차를 끊었는데, 10시, 11시까지 그냥 좀 있다가 대략 한 분위기 보고 어디쯤 몰리는지 그냥 확인을. 근데 요새 택시기사 말에 따르면 저기, 거기 훨씬 낫다 그러더라고. 어디? 크레타가. 크레타 뭐요? 파라다이스 호텔이 좀 비었고, 크레타가 좀 여자애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그렇구만. 그거는 매일 이제 해마다 클럽 유행은 해마다 바뀌는 거니까. 지금 보니까 2시쯤인데 계속 봤는데, 일단 저기 형 말자 엘룬 거기는 사람 유입이 거의 없어. 여자도 거의 유입 안 되는데 크레타는 좀 들어가더라고. 그럼 너 어떻게? 신고해 또 여자애들? 신고한 게 아니라 이제 헬망한 거지. 슬리퍼 신고서 입장도 못하고 그러면 형을 따라야 되지. 입장도 아, 근데 못하고. 20만 원 잡고 되게 빠에다가 뭐든 마리아로 걸어보려고 했는데, 얘네 뭐 슬리퍼 신고 왔어. 아예 입장 자체가 안 돼. 그럼 그거 우겨야 되는 거 아니야? 너 거기서? 전화해봤더니 상대가 쓴거 아닌데, 그랬더니 내 슬리퍼 그대로 바로 자르더라고. 아, 이런 거 아웃전이거든요. 보자. 안 돼. 너그 들어가 줘야 돼. 거기서 우겨가지고. 테이블을 보고 상관없고 일단 안 된대. 저기 그래도 거리니까. 그거 보여줘. 그거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아, 용으로다가? 찜만 가, 혼자, 씨야, 미쳤다고 호텔 가냐. 3만 원? 존나 많이 나가야 돼, 미친놈아. 아이, 씨, 해운대에서 3만 원, 해운대 근처에 3만 원 없고. 존나 벗어나야 돼. 오늘도 토요일이야. 3만 원인데 어딨어. 존나, 모텔 여인숙 같은 데 있잖아. 구린 모텔에서 자면 돼. 저기, 역이나 터미널 뒤쪽에 있는 데들.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다시 내일 아침 해운대까지 와가지고, 오는 택시비나, 뭐 지하철 타고 오면 되겠지만, 그거는 비슷해. 그냥 내가 봤을 땐그 해운대 뒤쪽에 찐방 있어. 나 이름을 까먹었는데. 거기서 사 그냥. 뭔 헛소리야. 김찐질 하란 말이야. 거기서 찜쫙 하면서. 김찜질? 영찜질아. 영으로 젖히는 거야.